네, 그리고 오늘은 당의 사무부총장을 두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. 조직부총장으로 강대식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. 강대식 의원님은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을 역임하셨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기여를 실질적으로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전략기획부총장으로는 홍철호 전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. 홍철호 전 의원님은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격전지로 떠오르는 경기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선거에 있어서도 좋은 전략을 많이 기획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. 또한 전략기획부총장으로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를 담임해서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.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는 저희가 공언한 대로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지방선거를 대비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우리 당의 원내 최다선이신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. 조속히 지방선거 준비를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방선거 승리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저희가 지방선거에 대한 주요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. 이번 선거에서 개혁 공천을 바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인 논의를 마친 뒤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들께 최종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